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각 동네에는 이장과 통장님들이 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제일 먼저 듣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안시 이통장 협의회 박선식 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 곳곳에 이통장님들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이통장 협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주민분들께서 그냥 형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것보다는 좀 다르게 주민들과 공무 집행을 하고 있는 분들의 중간에서 주민들, 또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손과 발이 돼 갖고 서로 이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금 이제 아이들이 젊은 층이 덜한 반면에 시골과 시내가 좀 많이 좀 다른 게 있는데, 시골은 직접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시내는 행정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고, 그래서 손과 발이 돼 갖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이통장 협의 회장을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그중 가장 중점에 둔 활동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죠. 계획은 상당히 항상 많이 계획은 있지만은 3년 전과 2년 전과 올해 많이 좀 다른 게, 모두들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갖고 무엇을 해주고 싶어도 또 하고 싶어도 접근을 많이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또 지금 또한 아직도 조금은 마음에 그 코로나로 인해 갖고 많이 움직이지 못했었는데요. 많이 그래도 가셔갖고 이제는 어르신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본인들 누구든지 부모가 있듯이 부모님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소규모로다가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도 지역을 위해 갖고 내 마을을 위해 갖고 주민들이 모자라는 거 하나씩 하나씩 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네요. 그간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시면서 에피소드들도 다양할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그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일을 하다 보면요, 실수도 또이 집에서 안 좋았던 일 바깥에서 이렇게 좀그 뭐라 할까 좀 얘기하기가 좀 곤란했던 이러한 부분. 그런데 서로 이통장님들끼리 시골 이장님들과 시내 동장님들 서로 생각이 좀 다르지만은 자기네들 같이 살았던 어르신들 젊은 애들 그런 저안 좋았던 얘기 좋았던 얘기 서로 나눠가면서, 안 좋지만은 서로 즐겁게 얘기 나눠가면서 내일은 어떻게 할 건지 또한달 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협의회는 회장님 혼자만이 활동이 아니라 단체로 구성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큰 어려움 어떤 거 있죠? 한마디로요, 네. 의견 차이, 생각 차이.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이러한데, 그거 이거 이렇게 왜안 해? 그러면 그 상황은, 자, 각 마을에서 이장님, 또그한 지역에서 대표. 그러면 이분이 모든 분들을 다 의견을 다 듣고서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왜내 의견은 내 의견 왜안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의 의견 충돌이 났을 때 그러한 상황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장 기둥에 서 있는 그 회장님들은 그런 상황을 잘 보고 이쪽 의견도 이쪽 의견도 다 듣고, 또 미리 그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지역에 대한 그런 안배도 미리 갖고서 말씀을 듣고서 서로 이제 조리 있게 큰 트러블 없이 서로 이제 그 대화를 잘 이끌어 가고 있죠. 네, 좋습니다. 천안시 이통장 협의회 회원분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장님들은 시골 이장님들, 시내는 동장님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 말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내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 의견보다는 상대의 의견을 듣고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일단 집에 나오면은 내 자신은 우리 전체를 봉사하는, 최고의 봉사하는 마음이 나를 놓고 같이 우리가 돼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우리 천안시, 내 지역 전체가 다 평화롭고 즐겁게 그렇게 꾸려갈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같이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혹시 이 동양인들이 조금은 모자르고 조금은 힘들고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앞에서 뒤서보다는 앞에서 알려주시면은 많은 걸 듣고 수렴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 알려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조금씩 조금씩 더 열심히 더 주민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